여기는 신대방역에서 골목이 많이 없고요. 분리형 원룸이네요. 현재 요 건물에 여기 이 건물에 원룸이 아주 많아요. 아주 많고 지금 현재 공실이 좀 몇 개 있습니다. 그래서 가격은 1,050인데 원래 예전에 1,050만 하다가 사실 1,050이면은 보통이에요. 막 메리트가 엄청 있다 이건 아니고 1,050이면 보통 평균적인 방입니다. 제 기준으로. 물론 뭐 그때그때 다르지만 1,050으로는 제가 조금 더 좋은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이렇게는 3m 40이고요. 여기서 이렇게는 3m 10입니다. 그래서 1,050으로는 제가 강추하지는 못할 것 같고 2,040으로는 괜찮아요. 왜냐면 1,050짜리 집들이 1,050에 제가 A급이라고 올려놓은 집들이 2,040을 잘 안 해줘요. 해줘도 뭐 2,045 이렇게 해주던지 아예 그냥 1,050만 되던지. 그래서 보증금 2,000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2,040까지 되고요. 현재는 방이 좀 많아서 주인이 그러면 좀 급하겠죠. 그런 집이기 때문에 3,030도 한 번은 준대요. 그래서 3,030으로 딱 한 번 준다고 하니까 3,030으로 일단 광고는 하겠지만 나중에는 3,030을 안 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에 1,000만 원 올리면 10만 원 다운되는 집이 많지가 않아요. 그런 거 생각하면은 괜찮아요. 그래서 현재 2,040으로는 괜찮은 편이고요. 1,050은 조금 애매하고 3,030으로는 뭐 괜찮은 편입니다. 많이. 일단 옵션은 다 있고 지상층입니다. 당연히 지상층이고 다른 호수도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. 재생 목록 누르시면 1,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